네, 앞으로 4개 강의에 걸쳐서 제가 유용한 명령어들을 몇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명령어는 총 4개인데요. 그룹, 언그룹, 이게 이제 세트고요. 또 하나가 원래는 하이드 앤 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개체 숨기기고요. 얘가 보이기거든요. 보이기. 이거보다 많이 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인버트 하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버트가 반대란 뜻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개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숨긴다. 그러니까 선택한 것만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룹은 G라고 되어 있을 거고, 인버트 하이드는 HH, 그리고 쇼는 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네개 명령어는 모델링하다 자주 사용하니까요. 제가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노를 처음 켰는데 지금 이 화면이 보이죠? 이거 뭐냐면 제가 사무실 컴퓨터가 있어요. 사무실 컴퓨터에서 라이노를 쓰다가 지금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사무실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둘다 라이노 6가 깔려 있어요. 근데 제 라이센스는 주라는 클라우드에 제 라이센스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죠. 제가 사무실에 접속을 해서 쓰면은 이 라이센스를 땡겨와서 쓸 수가 있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사용하면은 이거 라이센스가 일로 땡겨와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실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다 이제 집으로 왔으니까 집에서 사용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껐습니다. 클라우드 주에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지금 정상 작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번 시간부터는 제 예제 파일이 없을 거예요. 간단한 3D 모델링 같이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BOX 여기 박스를 3개 그리도록 할게요. 옆에는 또 커브라고 입력을 하고 하나 둘셋넷 엔터 하나 둘셋넷 엔터 하나 둘셋넷 엔터 커브 3개하고 박스 3개를 그렸습니다. 음영뷰로 볼게요. SF죠. 음영뷰로 보면은 현재 여기 3개의 커브와 3개의 익스트루전이 선택됐다고 나옵니다. 일단 그룹하고 언그룹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3개를 함께 잡아서 그룹을 지을 거고요. 커브도 커브끼리 그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짓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그룹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커브도 선택해 볼게요. 다중 선택은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G 엔터 하시면 역시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3개가 한 번에 선택되고 커브 3개가 한 번에 선택되죠. 이거 둘다두개 그룹을 제가 선택했는데 언 그룹으로 풀도록 할게요. 이건 단축키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두 개하고 커브 하나를 선택해서 그룹 짓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태는 뭡니까? 박스 두 개와 커브 한 개가 그룹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지금 이 상태, 박스 두 개, 커브 한개 그룹에서 위에 박스를 하나 더 선택해요. 그 다음에 또 그룹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세 개가 그룹돼 있고, 그 그룹과 요거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또 2차적으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가 두번 들어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그룹이라는 명령은, 아, 그래. 한번 선택, 함께 선택되도록 하는 게 그룹이구나. 이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한개더할수 있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타입도 문제없이 그룹이 된다는 거. 박스랑 커브, 뭐 심지어 여기 포인트가 있었어도 같이 그룹이 됐었겠죠. 제가 그룹을 이중으로 하면은 이게 포장지가 두번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보세요. 이번엔 언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언그룹. 깜빡하면서 뭐예요? 얘는 빠졌는데 얘는 아직 안 빠졌습니다. 그룹 안에 그룹이 있다면 걔는 언그룹을 이렇게 두번 해야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의 특징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중으로 그룹할 수가 있고, 한 겹, 두겹 그룹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타입이 한 번에 그룹될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인버트 하이드하고 쇼 알려드릴 건데요. 인버트 하이드. 이게 사실 서로 다른 명령입니다. 인버트는 선택, 여집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이드는 숨기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 인버트라는 명령을 입력하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선택이 되고
그 다섯 개가 숨겨지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HH라고 해놨는데, 전 이거 한개한 개씩 써보겠습니다. 연달아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브를 선택하시고, 인버트라고 입력하니까, 선택제외. 마치 포토샵에서 컨트롤 I 누른 것 같죠? 선택제외가 되고, 물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본인이 선택이 되겠죠. 전에 했던 명령어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 커브 선택해서 인버트를 했더니 얘네들이 선택이 됐고 얘를 하이드 숨겨지게 되죠. 쇼를 하면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단축키로 만든 게 이겁니다. 만약에 얘만 잡고 작업하고 싶어 그럴 때는 HH 얘 빼고 숨겨졌죠? 이거 막 작업을 했어. 다음에 다시 보여줘야 돼? 그러면 SH. 오늘 알려드린 명령어, 그룹, 언그룹, 그리고 인버트 하이드와 쇼 네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라이노 6에 물론 인버트 하이드가요, 저기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로 바뀌긴 했는데, 라이노 5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버트 하이드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5 버전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저랑 똑같이 될 겁니다. HH, 그리고 SH. 물론 숨기는 거는 H입니다. 하이드니까요.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